성현 씨. 야! 추가 공지 사항 있으니까요. 추가 공지 사항 있으니까요. 다 씻고 실내에서 다 같이 잠깐 모일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준현이 형한테 전화를 할까, 그러면? 그러면 세훈이 형은 언제부터 안 나오는 거야?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? 어, 근데 내가 진짜 형 많이 좋아했어. 슬레이트 쳐, 슬레이트 형이 쳐. 오케이. 자, 됐습니다. 둘, 셋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다음 주도 기대해. 부담 갖지 말고. 아, 다음 주도 기대해. 여보! 여보! 뭐 내일 아침에 또 진미 집 저거 찍고 싶었어. 나 금토 놀러 갈 수 있을 것 같아, 이제. 아빠가 가정적이 된다, 이제. 아, 이거 이 녀석들. 샤워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좀 위기가 왔었죠? 찬물이 나오고. 물 나오고. 서로 배틀로 이렇게. 그러면 불뚝한 물 뽑았었어. 아, 끌었으더라. 어, 그런 것 같더라.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. 우리나라 좀 시간 여행을 떠나봤었잖아요. 이번에 특별히 1년 전으로. 아, 제발. 1년 전으로. 아, 제발.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. 오, 아, 제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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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오늘이 그날이야? 오 마이 갓. 가서. 빨리 안 할래. 어때? 오늘이 그날이야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빨리 안 할래. 어때? 오늘이 그날이야. 오 마이 갓. 나 이거 편지 써야 돼. 우리 성안도 간 날이에요, 오늘이? 급하게 마무리 지 오 마이 갓. 뭘 오늘 하지? 1년 네. 1년 후에 나 자신과 옆에 있는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네, 뭐라고 쓰죠? 1년 후에도 다 여기 있다면 무장이 있나요? 따로 받아야 되나요? 사회적으로 받아야 되나?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쓰라고요? 자기 스스로 자기 본인에게 보내는 편지? 1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, 1년 뒤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. 민아 진짜 고생 많았고 우수상 축하해 보여. 아 그렇지 그렇지. 야. 아 근데 못 받으면 어떡하냐. 그냥 단순하게 썼어 그냥. 1년 후. 1년 후 나와 멤버들. 나와 멤버들에게. 아이 부끄러운데 이런 거. 자, 미래로 보낸다! 2021년 2월에 우리가 함께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1년 후에 함께 열어보기로 약속했었잖아요. 아, 예.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? 나 기억이 안 나. 어떻게 됐는지. 나도 기억이 안 나. 1년만 더 묻으면 안 돼요? 1년 묻고 더블로 입어. 더블로 가. 더블로 가. 더블로 오늘까지. 편지 넣어주세요. 와, 그대로야. 뭐야, 맞아, 저거였어. 열쇠로 열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한 명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선호에게, 김종민에게, 오래가자 지금처럼 딘딘 뭐야. 어씨. 야, 나는 무슨 축의금 냈니? 아우. 이 편지를 쓸 때, 이때는 사실 우리가 막 알지 못하잖아요. 그럼. 와이프랑도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. 아, 손편지를? 네, 근데 말로 하니 너 편했고 말을 글로 옮기는 재주가 없었어. 너무 간지럽다. 매도 먼저 받는 놈이 낫다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. 아재야, 네가 읽어줘라. 잘 읽겠다. 너무 설렌다. 1년 후 나와 1박 2일 멤버들에게. 2019년 11월부터 20년 2월의 지금은 처음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옆에 있는 형, 동생과 그리고 1박 2일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하지만 늘 겸손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초심 잃지 않은 아, 못 듣겠단 말이야. 언제나 큰 변화를 두려워하고 아니야. 연기가 아니면 늘 겁부터 먹던 나에게 아니야. 변화 안 두려워요 이제. 아니 견뎌내. 야 성숙해지는 거예요. 견뎌내요. 그 쓴 사람은 가만히 말 못하기. 예능인이 되어가며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호야. 아 선호야 본인에게 선호야.
자, 그리고 큰형 정훈이 형. 어,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요. 처음처럼 1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동생들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. 제 롤모델 예능 괴물 종민이 형. 1년 뒤면 형 자리를 제가 차지했겠죠? 많이 배웠습니다. 그동안 고생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이 형은 날 보냈어. 라비. 이 형은 날 보냈어. 라비. 우리 라비 원시가 면회 갈게. 오. 힘들어하라고. 끼워요. 벌써. 너의 빈자리가 크다. 너의 빈자리 얘가 읽고 있는데. 내가 읽고 있다고 이 사람아. 그리고 1박 2일 감독님과 작가님 또 전 스태프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큰 변화를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. 함께하게 되어 그리고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. 부족하지만 글로 적었어요. 하하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오, 괜찮네. 선호가 그러면 너 선호 라비 거 읽어줘 봐. 그럼 라비 거. 아니 그림을 그려놨어? 네 그림을 이때 그렸는데 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. 이빨 나네. 이건 종민이 형인가? 야 이거 정훈이 형이다. 이게 손가락도 이게 나다. 돼지 코는 세훈이 형이고 이건 선호 형인가 보다. 근데 이건 딘딘이 형이고 내 기억에 2021년 황금기를 누리는 중인 29살 라비와 1박 2일 형들에게 세훈이 형! 오 다이어트 성공 축하드려요. 1박 2일 덕에 30kg나 감량하시고 축하드립니다. 건강히 오래 보아요. 종민이 형 응? 얼마 전에 받으신 KBS 연예대상 영예 대상 축하드려요. 아이고. 나만 못 받았다. 나만. 둘이 못 받았어. 둘이. 나만 못 받았는데. 결혼도 아이도 생기시고 큰 축복이 몰려오셨네요. 누구 나? 나? 아 형이 결혼한다 그랬어. 혼자 맨날 혼술한다. 딸을 맞았다. 하나도 못 맞췄네. 야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일단 이런 동안 지금. 이때 정훈이 형 되게 착하고 좋은 형이었어. 지금은 나빠? 아니야 지금. 1년 뒤 나와 멤버들에게. 똑같아. 앞으로 1년 뒤에 나와 멤버들은 함께한 지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 있겠네. 1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과 노력이 변치 않았길 바라면서 우리의 1박 2일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을지 궁금하지만 노력이... 진짜 야 편지도 열심히 썼네. 표정이 잘하다. 진짜 미안해. 아, 정말. 어 교장 선생님 같아.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노땅 같다. 야, 와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노땅 같다. 1박 2일하면서 형 되게 젊어졌어. 아, 노땅 같은데 1년 전이라고 해 저게. 1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과 노력이 변치 않았길 바라면서 1년 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보며 웃으면서 과거를 추억할 수 있기를. 와 기억이 안 나. 진짜 기억이 안 나. 야 읽어볼게요. 먼저 큰 형 정훈이 형 셋째 축하해요.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아주세요. 진짜 막 썼다. 세윤이도 셋째 축하해. 다행히 엄마를 닮아서 이쁘더라. 그치, 가능성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네, 저도 없습니다. 아, 그래? 예. 선호도 첫째 축하해. 드라마에서 인연이 돼서 잘 됐어. 세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 디님도 누님 만나 결혼 축하해. 누나를 만났어? 연상을? 라비도 군대 갔다 휴가 나와서 결혼해 애기까지 결혼 축하해. 누나가 서로 닮아서 건강할 거야. 뭐야? 자기도 보냈어? 뭐야? 난 지금 신혼여행 다녀와서 녹화 기다리는데 허니문 베이브가 생겼어. 아니, 언능들 와, 춥다. 그리고 방그리 부장님은... 벌써 야, 여기 짬이 나오네, 여기서 짬이 나와. 방 부장님. 띠동갑 연하 남편을 만나서 즐겁게 세계 일주 중이더라. 웃음이 끊이질 않아. 우리 보던 눈빛이 아니야. 어, 너무 창피해. 내 편지가 아닌데 너무 창피해. 이거 그냥 망상 투성이잖아. 가짜뉴스. 뭔가 욕망의 편지야, 욕망의 편지.